아, 오늘 참 집에 가기에 딱 좋지? 이게 패턴이 이번 영상 제목은 뭘까? 이번 영상 제목은 오늘 19,900원 식사를 하고 19,900원 식사를 하고 나갔거든. 그리고 저녁은 4,800원. 24,700원에 만원의 식사. 시간 패턴 다 알아도 마이너스 999%를 잃은 남자. 웨덤 엠브로가 철구 방송에 나왔다면 나는 비공식 루트의 남자. 모든 패턴을 다 알아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 패턴만으로는 코인을 딸 수가 없어. 알트코인, 업비트를 하고 싶으면 돈이 없어. 처음에는 최저점을 맞춰가지고 들어갔다가 단 3일 만에 대폭락을 해버렸지. 원금 회복 손실을 찾을 수가 없었던, 그치? 코인으로 돈을 보면, 아니, 이사 갈수 있을까? 그럴 순 있지. 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 돈을 번 BJ. 아까 짜꾸랑 누구 나오더라고. 그 별이, 엄청난, 부자들이, 부자가, 아니, 맨날 코인 방송하는데 웬 부자가 됐을까?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 장난질을 하는 건가? 농락을 하는 건가? 원래 그 우편 등기함을 하라는데 LH에서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누구는 LH에다 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 바로 코앞에 있고, 그 별이라는 사람은 200억 아파트 월드타워 입주민이었네. 200억 아파트 롯데타워 입주민. 야, 별풍선 안 터진. 그리고 짜꾸는 엄청난 부자고. 부자라는 댓글인데 어쨌든 한 10억 정도. 야, 그 방송 보고 현타 온다, 현타 와. 현타? 아니, 잠깐 채널 돌렸어. 뭔지 모르는데. 야, 그때 짜꾸 별이 용느. 이렇게 나오더라고. 야, 씨. 뭐 얘기하네. 뭐 만만 이거 먹어. 원래 어깨에 힘주고 어깨뽕에 힘주고 하는 거는 사실상 힘들거든. 그거 다 찍어. 다 찍고 있거든. 다 찍어, 다 찍어. 응? 카드 번호, 비밀번호 다 찍어. 응? 지금 실시간 라이브 중이야. 여기.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로 켜도 차가 쌩쌩 다니는구만. 이러니 대한민국이, 아니? 이 동네가 원래 그런 건가? 아니? 교통신호가 원래 그런 거 같아. 대한민국 국민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교통신호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 일단. 왜냐면 이쪽에서 차선이 좀 뭔가 문제가 있어? 원래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게 아니라 차선이 약간 문제가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 문제야! 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차선의 문제야. 차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원래 그래. 사회 문제일까? 차선의 문제일까? 교통의 문제일까? 하여튼 문제가 많지. 문제가 많다는 건뭘 의미할까? 왜냐면, 이 아파트 주민 아니어도 지나가는데 그 길이거든. 아파트 전용이 아니야. 이 일자기는 일반 길이거든. 하지만 여기는 한적하지. 한 다리 건너면 복잡해. 왜냐면 이거 카메라 안 켜도 제가 항상 학생들 다니는 그런 위험 무릅쓰라게 그런 거는 다 실시간을 다 찍어버려. 씨 후원받기. 좋아. 후원받기가 아니고 나는 착한 남자잖아. 착한 군대에서 제일 착한 선임이었고. 근데 문제점을 내가 매번 느끼거든. 이 가닥으로 걸어가면. 야, 사람이 먼저다. 문제냐나. 사람이 먼저다인데, 그 초리 통제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아, 원래 이 바닥만 가면 화가 나지. 화가 나야 BJ로, 아니,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어. 화가 나지 않으면 돈을 못 벌어. 어, 착하게 방송하면 누가 돈 보냐? 어? 꼭 나쁜 놈들이 돈을 벌듯이 이게 악덕업주는 돈을 못 벌 수는 있지만, 어? 그냥 이게 그냥 어? 유명해지고 선행하는 척 하는 거는 이름 없는 유튜브가 할 게 아니야. 아, 놓쳤다. 급할 건 없어. 아이고, 좋네. 다치가시. 다치가 버려. 다치가. 이거 자동차가 멈춰버려. 다치가. 사람들이, 어? 자동차가 무서워해. 어? 이 BJ가 사람들 피해 준다고 하지만, 이 교통신호 저따구로 하는 것들은 실시간으로 찍어줘야지. 재밌어. 실시간으로 찍는 게 아니지. 그냥 촬영하는 거지. 시새끼들. 바람이 부네. 원래, 어, 근데 나 잘 나오네요, 여러분. 잘 나와. 현타 오는 방송. 아, 재밌다. 재밌네. 아, 저쪽을 언제 바뀌냐? 아, 여기 주차장 있고. 20센트, 2007-8년도에 클럽 20센트에 20cm 커피 베이커리가 눈앞에 등장하겠구만. 알았다, 씨. 횡단보도 한 박자 놓쳤네. 한 번도 놓쳤어. 아, 이거 쉬지 않고. 아따, 좋다. 바람이, 잔잔한 잔바리? 이 잔바리가 되어, 잔잔한 바람이 돌풍을 일으켜, 이 유튜브, 아프리카 TV 실시간 다시 복귀를 한다, 이 말이야. 한국인들은 내가 몰라. 전 세계 200개 나라의 유튜브만 하면 아프리카 동시에 해는 이유가 있네. 아무리 유튜브로 유명해도 아무도 모르지. 여기저기 강용석 모르는 사람도 있긴 있지. 아, 이거 좋네. 아, 이거 20초네. 아, 근데 어깨에 왕관의 무게다. 이건 진짜 챔피언의 무게야. 이건 진짜 무게 500g 더 들어가. 하지만 셀프야. 양손이 자유로워. 왕관의 무게. 아래 이런 느낌이구만. 어? 유튜브 왕관의 무게가 이 정도의 느낌이야. 왕관이라고 하면 유튜브 한 200만원 돼야지, 구독자. 왕관의 무게가 이 정도의 느낌이니까. 그러면 층간소음이 적은, 어? 그런 집으로 갈 텐데. 아유, 진짜 윗집 아랫집 저녁때 존나 터네. 없는데 존나 털어. 그거 끄고 좀 씻어야겠네. 야, 끝까지 그걸 쳐대구만. 그걸 쳐내니까 솔직하게 재밌거든. 아하. 야, 이게 바로 양손 라이딩. 양손이 편한, 어? 이게 바로 재밌는, 그 사람은 도구를 쓸 줄 알아야 돼. 도구라는 것보다 이게 이런 옵션이 있어야 그 유튜브도 이거 손 들고 이거 카메라 하기 힘들거든. 카메라 들고 하긴 힘들어가지고. 아, 마이크가 나오고 있겠지? 힘들긴 하다. 거의 나를 위주로, 내 얼굴 위주로 나오는 거라 힘들어. 아, 진짜 좋아. 아, 근데 목소리를 계속 오랫동안 길게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야, 여자들은 저런 거 잘해. 학생들이 잘하는 건지.
왜냐면 남자는 나는 항상 저쪽으로 돌아가거든. 부자가 되고 싶은가, 가난을 탈출하고 싶은가. 여자에게 배울 점은 배우고, 배울 점은 배워야 돼. 이런 거 나는 항상 여기가 아닌 저쪽으로 돌았거든. 여기가 일반인들의 통로? 통행로? 이거 아니거든. 막으면 오히려 여자들은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확실하게 나도 배우고 선행을 하고, 이 유튜브 BJ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그런 점에서는 여자가 더 뛰어난 부분이야. 그 부분을 과감하게 나는 배워야 하는 부분이고, 과감할 때 과감히 움직여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잘하는 부분에서 또 내가 하면 되니까. 여자의 그 어떤 선행지수, 도움이 되고, 최단길, 최소값,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너무 우물한 개구리, 남자 여자 편가르기 할 필요가 없고, 여자에게 배울 수 있는, 여성에게만 배울 수 있는 이런 그 감각적 판단 능력과 그 본인이 이득이 되는 것에 최대 결합치의 그 선행 능력이 되게 좋아. 나는 여자가 저쪽으로 가는 걸 많이 봤는데 남자는 뺑 돌아가. 남자는 남자라기보다 우리 나처럼 가난한 남자는 이 강한 이 센서티브 그 나와 다른 어떤 다른 극악화된 이 그 돈 있는 집에 그쪽에 이 막혀 있는 느낌이 항상 돌아가거든. 하지만 내가 지금 관찰한 결과 이 여성들은 이 최대 최소 거리가 최소 값을 해가지고 그쪽을 지나더라고. 물론 나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아 이쪽으로 가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지. 나는 항상 배울 수 있는 부분 다 배워. 여성의 장점 그거란 말이야. 이 감각적 판단 능력. 비록 여기는 부잣집이 유일하게 있어도 이쪽 통로로 이게 막힌 건가? 갈 수는 있는 것 같고 지나가도 되나? 근데 여기 최단 거리 지나가도 돼? 바로 그 여성이 더 섬세하고 이 감각적인 판단 능력을 나도 실행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 부자 앞에서 쪼는 거야. 이 부자 앞에서 나같이 도는 놈이 이게 돌아가야 돼. 부자가 여기 있는데 이러고 맨날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여성의 선제적 능력, 선행 판단 능력, 그건 원래 내가 잘하는 부분인데 너무 쫄아 있어. 이 부잣집 이 집안 집 이쪽 요즘 항상 돌아가 뺑 돌아가. 그러니까 인생에 있다고가 돼버려가 아니라 여성의 장점을 내가 여성은 그쪽은 많이 다녀. 남자는 돌아가. 왜냐면 이 부에 이거 심취해 있어. 심취가 아니라 이거 잘 사는 집인데 뭔가 통로가 막힌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그럼 돌아가는 남자가 많은데 여자는 그 최단 거리로 가져가고 내가 관찰할 경우가. 야 이게 감각적 능력을 배우고 선행을 해야 돼. 진짜 내가 이런 걸 엄청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여성의 숫자가 더 많았어. 내가 확인해 본 결과 나는 그런 걸 원래 좋아해. 합리적인 판단이고. 하지만 왜 그렇게 하지 못했냐고. 이 가난함에 억눌려 있던 그러한 평상시 패턴 자체가 나의 이 집을 돌아서 가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식 가난한 자를 억누르는 그런 심리의 위축감이 평생을 쌓여있으니 위축된 삶을 사는 거야. 이 층간소음도 위축되니까 이 내 그 책 읽기 망고는 나 정철 다 쓰고 싶은데 이번에 LH 왔는데 갱신할 거냐 말 거냐. 어쨌든 갱신을 하고 그 LH 신축을 계속 해야 될 때까지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필요하거든. 이거 확실히 배울 점이 있는 거고. 야, 근데 아래인지 어쨌든 일단은 이거는 관찰자 시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라 뭐 딱히 뭐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지. 예. 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아래 근데 그거는 좀 나중에 컨텐츠로 하자. 아니 제목 적어서 지금은 이것저것 얘기하는 거라
아무튼 급할 필요 없어. 바람이 불고 어제보다 바람, 이 잔바리, 잔잔한 바람, 이 아프리카 BJ에서 실시간 방송 영따리 BJ, 이 잔잔한 바람이 불어 이 나비와 함께 훨훨 나는 게 아니라 이 잔잔한 바람으로 이 땅 밑에 헤딩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 헤딩을 박을까 말까 하다가 이 겨우겨우 스치 지나가면서 이 잔잔한 바람이 되어 예밀히 상공에 위쪽에서 이게 잔바리 잔잔한 바람이 이 잔나비의 잔바람이 되어 이 시청자 영따리 BJ들도 재밌지. 그들에게 이런 말이 제일 싫어. 시청자가 10명인데 왜 방송하시냐고 물어보면 아 그거 돈 됩니까? 아 그거 돈 됩니까? 우리 그 대금 연주 제주도 그거 돈 됩니까? 한 달에 100만원밖에 수요 안 날걸? 그 대금 장비랑 그 이거 뭐지? 이거 장비만 해도 몇백만원 나가는 것 같더라고. 그런 거 다 투자해서 1000만원씩은 투자했을 거야 그 사람도. 그 이상으로 내 온갖 모든 사고를 다 우려 넣어가지고 여기에 모든 걸 다 쏟아 붓는다? 가난한 사람의 챗GPT4 플러스에 다 쏟아 붓는다? 너 힘들어. 가난한 사람을 가난 탈출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야 이 가난한 사람에게 특수 특별 훈련 이 스페셜한 이 챗GPT4가 나왔지만 챗GPT 4.0 플러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너희들의 교육이 이 지구의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업로드 길이라는 것을 맹시하여라. 우리 그 빌 게이츠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요. 빌 게이츠 당신은 말이야 단 한 번도 가난한 적이 없어. 당신은 나에게 이런 충고를 했지. 태어날 때 가난했지만 너가 생을 마감한 그 순간까지 가난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내 잘못이라고 빌 게이츠가 얘기를 했었지만 빌 게이츠에게 답이 왔단 말이야. 빌게이츠요 답이 왔어. 챗GPT 4.0 플러스를 전세계 지구에게 그 4.0 플러스를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 훈련을 시키기 위한 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 빌게이츠한테 이메일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의견을 제출했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분위기 나는 빌게이츠에게 제시를 한 남자거든요. 빌 게이츠요. 안녕하. 예. 아, 오늘 좋습니다.